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여기는 경주. 경주. 네. 아키니 기우하고 언니가 글씨를 예쁘게 잘 써놨어요. 아키니 기우하고 피코티 마나리 피코티하고, 예. 크로싱 된 워크레나예요. 이거는, 예, 부양에도 몇 품이 없어요. 근데 언니가 워낙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뒤에도 지금 뭐 저보다 대품이 더 많으시다니까요, 언니가. 예, 예. 세룰. 언니, 진짜 저거는 그때 잘 가져오신 거예요, 저건. 진짜. 보내놓고 제가 없어가지고, 아쉬워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스톤필드하고, 티포 사톡스 슈퍼하고, 언니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오면 찜! 이래 놓으셔가지고, 요거는 페롤라 레오하고요, 트리아타 파이블 한타지하고, 예. 꽃 그때. 쳤어요, 이제. 이게 색이 진해서 안 이뻐요, 언니. 그니까 이제 이게 T4에서 언니 한 단계 높으면 루브라 스즈키. 요거는 싱글. 루브라, 루브라 내. 했을 때. 맞아, 싱글. 하는데 루브라 딱 있더라고. 바로 방송 끝까지 안 보고 그거부터 찍고. 방송 보셨구나. 내가. 그니까 진하면서도 언니 환하죠. 안 어둡고. 근데 이제 다크그는 좀 어두워 보여가지고 내가 짐을 얼른 안 한 거거든. 처음에 필쓸 때. 요거 바로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요거 처음에 이제 나도 모르고 주니까 주는 대로 막 그랬다고. 해그리님 보는 눈을 좀 기르세요.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고 또 주면서 또 있겠지 이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것도 있고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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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이거 잘 키워가지고 옷도 주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신답니다. 이 아이가 그 오크리아나 그 판타지아 OCN 나가라 그때 큰 대품 그 품종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언니가 워낙 잘 키우실 거니까 여기 저도 이제 보낸 거죠. 네네네. 요거는 오크리아나 세룰레아 아키타. 아키타가 두 개가 왔었는데 큰 게 여기가 오고요. 여기 오고요. 싱글 제품이에요. 싱글. 아니 이제 뭐 결론은 똑같은데 예. 이게 너무 이제 빵빵하니까 터요. 그래서 이제 예. 물을 또 잘 먹고 이렇게 터서 그래요. 아이 이거 다시 뺏어가고 싶어. 이게 키워서 주면, 예, 요거는 저기, 로빌리오. 요래 커요. 저기 이제 언니가 혹시나 더 그걸 수영 잡아준다고 스티로폴을 탁 요래 놨네요. 아이디어입니다. 스티로폴 부드러우니까. 네. 세룰. 언니가 이거 보고 세룰이 있는데도 가지러 오신대더라고요. 그러면 탁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있으셔가지고 막. 그러니까 점점 이게 컬러가 진해져요. 요게 굉장히 조금 가격이 좋았을 건데 이제 부양에서는 라벨을 이렇게 사람들이 수없이 빼고 이렇게 꽂고 하다 보니까 놓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꽃인지 알고 개체수를 알지만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가격에 내주시거든요. 이런 대품이 여기 해그린 집 아닙니다. 리카스 때 너무 이쁘죠. 아 정말 이렇게 커요. 이건 대형이에요. 그 중에서도 얘가 더 특별히 더 크네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다른 화분인데 조금 작아요. 요거가 요거가 요 화분의 거가 벌브도 좀 크고 이래서 예. 이게 노란색 같아요, 언니. 그죠? 아까까지만 해도 하얀색으로 보이던데 좀 노래 노란 보이죠? 노랑을 진짜 처음부터 노랑 노래를 했는데 노랑. 네. 이쁘다. 야들 글로 줘봐. 야들 그쪽으로 줘봐. 뭐 어떤 거요? 이거. 왜요 왜? 그쪽으로 가서 찍으면 되죠. 그러면 저 집안이 다 나오잖아. 아니죠. 제가 안으로 집안으로 가서 찍으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요. 요거는 흰색 대륜인데 무명이에요. 네네네. 이게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을 못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애하고 좀 닮았어요. 네네. 요거는, 예. 네. 퍼프락타 루셀린이야. 예, 네. 살구빛. 요거는 내가 그 미래화해단지에 있었던, 네. 도이아나. 도이아나 피가 들어가는 것 같은. 도이아나는 아니에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얘가 어떻게 이렇게 꽃이 이쁘게 폈어요? 환장한다. 우와, 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요래요, 요래. 저 호야 한번 보실래요? 아, 이제 집에 가기 싫으네. 저거 보세요. 와, 이거 하나하나 봐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거는 꽃, 씨가 맺혔나? 원종 꽃이 씨가 맺힌 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보세요. 뭐, 어느 거? 저거, 빨간색 저 꽃 핀 거. 아, 저 가는 중인가 봐요. 꽃대가 겹쳐 보이니까 씨인 줄 알았어요. 씨는 아니네. 그거 왜 새나 나비가 들어와서 그렇게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봄이 나비는 들어오는데. 방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나가지거든요. 여기가 요거 우각 선인장 아시죠? 우각 정말로 이렇게 그것처럼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꽃이 피는 애들 대박. 저는 사파이어 이거 블루 사파이어 거의 죽였어요 이거. 아니 뉴 블루 사파이어가 호접은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죠. 반다에 피가 많은 것 같은. 이건 블루 사파이어 그러니까요. 블루 사파이어는 그렇게 그나마 그렇게 생겼는데 원래 쪼핏해도 와 요건 기꼬. 기꼬가 유난히 그거 한대요. 큰데요. 프린세스 기꼬. 기 원래는 기 기에다 기역 기꼬. 기꼬가 아니고 기꼬. 파피오 너무 예쁘죠? 제가 하나 달라고 그래서 뜯어가지고 지금 하나 잘라주시고 분주해주시고 안에서는 뿌리가 다행히 분주가 돼 있어서 하나 주시고 지금 저렇게 이제 다시 심으셔야 돼요. 확인 한번 보세요. 대박이죠? 제일 좋아. 향이? 다른 것보다 훨씬 향이 좋아. 다 초코 향인데 야가 더 은은해. 야는 조금 강하고요. 야는 조금 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고. 야는 은은하게 진하게 계속 나네요. 진짜 살구 냄새다. 달콤하니 그죠? 야는 뭐예요? 보라사불라 종류인데? 모르겠어. 지금 두 대 넣어보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깊은 분 저거 요거 중자에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꽃 보고 그죠? 보고. 이거 지금 넘어오면 이제 다치니까. 와 대박 저보다 많은데요 이러니까 언니 와 나는 모은 지가 오래됐지 않수. 이게 생각보다 참 오래가죠. 지금 막 피고 있는 중인데 아직 얼마나 오래가요. 향이 없어서 이게 저는 벌브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샀는데 향이 없어서 오래가요. 그러니까 한 두 달 반이나 보고 조금 잘라주시면 좋아요. 얼마큼 다 먹었잖아. 그 애들이 아야 해요. 야는 야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해피송 요 해피송 이거 그쵸 맞죠. 이거 네 이거 꽃 다 보고 네. 이거 하나 더 사라케 사서 언니 또 썼어. 이게 꽃대가 푹 올라가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좋아 이거. 그 둘 데가 없어가지고 저는 안 샀어. 이건 완전 대품이네. 돈 좀 줬겠네. 아니 그러면요 3만 원. 예, 동생 누구요? 대구에. 아, 예. 대구에 여동생이. 예, 예. 꽃대 다 올라와서. 언니, 저는 그렇게 꽃대 올라온 게 없어서. 왜냐면, 나눔을 해버리고, 한두 개 남은 거, 뭐 또 다 주고 가는 거는 못 나누면서, 있던 것도 달라 해서 드리고 이러니까, 제가 없으니까 순간, 은근 스트레스 같아.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에 가서 보고, 그 집에도 갖다 줬거든요.
그러고 조금 스트레스 풀리더만, 언니 거 이거 보니까 또 조금 스트레스 풀리네요. 그러고 그 언니 그 맨날 도와주던 그 에메랄드 언니가 잘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언니 꽃대 붉은 거 안 봐봐요. 언니가 대륜이기도 한데, 햇빛이 있으면 정말 웬만한 거름을 안 줘도 포도당이고 강합성을 애들이 다 하거든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거든. 나는 이거를 2000배 정도 해가지고 하이퍼닉스 2000배 정도 해갖고 포접 저거 물을 진짜 열흘에 한 번 정도 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000배 정도 해가 그냥 물 줄 때 맞아요 맞아요. 아주 연하게. 그러니까 자주 주고 싶으면 정말 아주 주듯 안 주듯 연하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언니, 야도 제대로 올라온다. 오늘은 괜히 줬어. 제대로 올라왔다, 언니, 여기, 그죠? 여기가. 언니, 여기 봐봐요. 제가. 신화도 이봐라, 양쪽 나와? 아니, 그 위에 봐봐요, 언니. 그 위에 봐봐. 양쪽 나오고, 자, 양쪽 나오고, 요 위에 봐봐요. 제가 아침에도 방송한 게 그거거든요. 요 위에 또 있죠? 요거. 에. 근데 여기도 나오죠. 다 클란가 모르겠어. 다 뭉커. 여기에 여기도 봐요. 여기에 세력을 받으면 하나 안 될 것 같고 노랗게 돼. 아니 아니 기록을 한번 세워보게요.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여기도 봐요. 여기도 봐. 안 된다 기록 세우지 마. 그러니까 이게 언셉스들이 하나에서 두 개를 그대로 다 내보내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는 내가 이제 네. 그 난석에 심어져 있던 거를 이제 꽃이 뿌라붙고 이제 여기다 옮겼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죠 지금. 어쨌든 두 개 달렸는데 야도 한번 봐보세요. 두 개 있고 여기 하나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야가 뿌리가 핑크로 나와. 뿌리도 뿌리 다 먹었어 어제 이거 옮기면서. 아이고 야가구나. 또 나오니까. 뿌리 너무 예뻐. 근데 언셉스가 진짜 뿌리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리고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봐봐요 언니. 야는 튼실이 나오죠. 얘는 거기서 구박받아서 그래. 뭔 말인가 알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됐으면 이게 이제 얘는 평평하게 제대로 가고 기어가고 있잖아요. 그는 걔는 세워서 밖으로 깊은 분에 심어져 있었잖아요. 평평하게 가는 애들이었는데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데 이게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게 이거 봐봐요. 제대로 뒤에서 영향을 차서 올라왔으면 앞에서 정말 나는 건데 지금 언니 그건 봐봐요. 이 안에 많이 썩었어. 그런데도 신화를 내고 있으니, 예. 봐봐. 그러니까 어떻게 키웠냐가 따라 다르다. 이틀 보고 탁 뿌라면. 아우야! 아프라! 아우, 가슴이야! 아니, 가슴이 아프다고 불러졌다니까. 언니, 이거 잘 크면 이거 저 하나 줘요, 나중에. 근데 너무, 얘랑 너무 깊이 묻어져 있는데? 얘랑? 예, 앞에 거 요거는? 그거 지금 하나 줄게. 지금 아니 잘 커서 줘야지. 아니 지금 꽃 자르고 바로 옮겨 놓은 건데. 아 맞아요? 그러면 빼도 되겠다. 하나 가져가. 제가 막 이제 하우스 생긴다고 욕심부린다. 아니 이제 아니 순간 그때 로즈마리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할래요 자리가 없어요 못 커요 이랬는데 이제 언니한테 뭐 달라지? 로즈마리를 내가 예. 잘라서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육이 언니한테는 그거 언니 황금 보리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 안 얻어도 줄게. 자자자 어머 언니 고마워요. 그 황금 보리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해서 줬어요. 근데 언니가 정원이 있어서 땅에 무슨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그것 좀 많이 해달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오, 동백. 저도 크게 하나 피던데. 야는 애기 동백이죠? 향동백 그러는데 나는 네. 겹동백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는 겹동백이야. 밑에 보고 샀는 거구나. 야가? 새로 샀는 건데 그것도 향. 언니 왜 겹동백이 이쁘지 않아요? 겹동백은 전부 다 장미에서 이렇게 네. 배양한 거고 원래 아~ 겹동백이 진짜라고? 토종 원종이라고? 그래서 옥동백을 제주도에서 그 이제 잔뜩 해가 심한데 안 돼. 거기는 비가 계속 오는 이제 것이고. 큰일 났다. 해운대 동백섬 돌면서 전부 가지를 꺾어 와서 꽃꽂이를 해야 되겠다. 꽃꽂이 아니고 시 가지고 와서 아, 예. 시 많아요. 시 주스 와서 그냥 묻어놔. 그
한 2년 걸려 봐라 하는데. 진짜? 응, 응. 대박! 언니 좋은 정보! 이거 너무 뚜껑거든 이거. 네네네네네. 맞아요. 응, 응. 그러면 칼집을 살 내서 꼽으면 안 돼요? 뭐 인위적으로 그래갖고. 언니 이거는 먹는 거 아니에요? 레몬이에요? 귤이에요? 레몬 이거, 많이 팔던데 이거? 레몬 맞아? 그죠? 응. 언니 내가 그거 다 죽였다. 뭐? 그거. 언니 왜 언니 거는 이렇게 통통해요? 그니까 위치라니까 갖고 있는 지가 그죠? 위치. 그러니까 시집을 잘 가야 돼. 그렇지. 아니 진짜 언니 통통하네요 제 거보다. 같은 건데. 반짝반짝하고 햇볕이 중요해요. 햇빛이 바로 있냐? 시큼하지 않습니까? 레몬입니다. 근데.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또 언니 집에 와서 요거저거 또 사시사철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루사파이어.